안녕하세요. 산으로 들러 행인방의 행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에서 보는 조망 그 21번째 이야기는 태백산 국립공원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은 가장 최근에 된 국립공원인데요. 이쪽 정상은 예전에는 천재단이 있는 곳을 정상으로 보았으나 뒤쪽에 있는 장군봉이 더 높아서 지금은 태백산의 최고봉은 장군봉입니다. 조망은 장군봉이나 천재단 모두 비슷하고요. 개인적으로 천재단 쪽이 더 조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천재단 한백음이 있는 자리에서 뒤쪽으로 본 조망입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길이 조망이 되고요. 바로 앞쪽에 푸세봉이 자리하고 있고, 그길 따라 우측으로 쭉 가면 기때배기봉에서 우측으로 백두대간 길이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는 두리봉을 거쳐서 청옥산 가는 길이 나옵니다. 기때배기봉 뒤쪽으로는 각화산이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 봉화의 청양산이 보이고, 또 푸세봉 우측 옆맨 뒤쪽에는 영양의 일월산도 조망이 됩니다. 앞쪽 부세봉에서 왼쪽 동남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그 능선 끝에 문수봉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경북 지역의 마이산이라고 불리는 달바이봉이 솟아 있고, 왼쪽으로 연화산이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쪽 라인으로는 백병산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왼쪽으로 삽갑봉, 그리고 맨 왼쪽에는 면산이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태백산 고사목 뒤로 동쪽 방향의 조망입니다. 이쪽에서는 우측에 문수봉에서 내려온 소문수봉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면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는 태백시 뒤쪽에 있는 연화산이 조망이 되고, 멀리 삼척의 이끼폭포로 유명한 육백산과 은봉산이 조망이 됩니다. 천재단에서 장군봉 방향 북쪽 조망입니다. 가까이에 장군봉이 자리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한백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인 마랑제가 보이고요. 마랑제 왼쪽으로는 스키장이 있는 백운산, 그리고 그 능선 따라 쭉 가면 정선에 두이봉이 자리하고 있고, 앞쪽으로는 영원의 장산하고 매봉산이 조망이 됩니다. 소백산이 보이는 서쪽 조망입니다. 이쪽으로는 백두대간에서 내려가는 기때배기봉에서 내려가는 능선 따라 신선봉이 보이고, 그리고 가운데로 구룡산, 그 앞쪽은 공군 사격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옥석산이 자리하고 있고, 옥석산에 마주하고 있는 문수산도 조망이 됩니다. 문수산은 개인적으로 축서사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더 정감이 가네요. 그리고 옥석산에서 박달재를 지나면 선달산이 있고, 그 선달산 너머로 소백산이 구름 속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중령을 지나 도솔봉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